우리를 네가 여길 어떻게 이 자식 이거 주인문은 갭니다 회장님도 머잖아 뒤통수 제대로 맞을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사람 같지 않은 주인을 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개보다 못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 뭐라고 이 자식아? 그 손 놓게 전부 살인 여부는 검찰에서 따져줄 것세 죄가 없더는데 이럴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? 깨어났네요. 이대로 영 못 일어나면 어쩌나 했는데. 실장님 여기는 어떻게? 의식 돌아왔으니 가볼게요.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. 여기서 죽 절 간호하신 겁니까? 왜요? 절 죽이려고 하셨잖아요. 그쪽 때문에 채린이가 주식도 포기하고 파양도 자청해서 내 손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난 모르게 미행도 한 거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쪽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네요 못 본 채 하면 될 걸 왜 살렸을까 40년 전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어린 나를 나의 금이는 못 본 채 돌아섰지 내가 그러면 나도 그 늙은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살렸어요?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예요. 이거면 사주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.